잖아. 종호 칭찬해줬는데 잘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부품 도면 그리고 있잖아요. 예. 자, 도면을 그리고 형상을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서 그렸던 도면 있죠? 이 컴퓨터상에서 그렸던 이 도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수 있어. 고객들이 막내 도면을 막 사. 또 비싸게. 고객관 비싸게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괜찮아. 그냥 여기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도면 설계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질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도면이 완성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부품 가공을 해야 돼, 부품 가공. 그 다음에 부품 가공이 끝나면 또뭘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까지 하고 나야지 이제 고객한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걸 제조업이라고 해요. 금형도 제조업이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저 부품 가공 있죠? 저 부품 가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대로 치수가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질문했던 게 뭐예요? 파이 2.5. 잠깐 보세요. 하코아. 자, 하코아를 보시게 되면, 하코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6-6-파이2.5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5 구멍을 정확하게 가공을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2.5를 정확하게 구멍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어디서 가공하냐면, 와이어 커팅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깎는다고 해서, 와이어 커팅기. 시트장에 와이어 커팅기라고 있어요. 한번 구경하세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와이어 커팅기라는 걸 이용해서 저 구멍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2.5를 뚫을 수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잠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공을 했는데 내가 2.49로 가공을 했어. 또는 반대로 2.51로 가공했어. 그러면 이 2.49와 2.51을 분량을 처리할 거냐? 저건 잘못된 거다. 버려. 분량을 때려버릴 거냐? 아니면 저거 그냥 안고 가자. 저거 그냥 써먹자. 그렇게 갈 거냐? 그걸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공차 적용이라고, 공차. 공차를 적용시킨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공차는요, 외경과 내경으로 나눠지는데, 외경과 내경. 외경은 무조건 마이너스 공차. 내경은 무조건 플러스 공차로 들어가요. 이거 조금 씩알 내용인데? 이거 아실 텐데, 기죠? 모르나? 알잖아. 예를 들어서 범용 밀링으로 제품을 깎는데, 범용 밀링에서 정확하게 70을 깎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측정을 하다 보면 치수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공차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차를 크게 줄 것이냐, 작게 줄 것이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공차를 크게 적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아하시죠. 공차를 크게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돼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제품을 만드는데 한 5만원이면 완성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산 또는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사서 막 끌고 가는데 차가 막 떨어. 떨면 가는 거새 차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좀 매끄럽지가 않고 되게 불편한, 아니면 뭔가 하여튼 진동이 심한, 하여튼간 뭐 단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공차를 작게 해요. 그럼 공차를 작게 적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비용이 어떻게 돼? 비용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가요. 누가 싫어요? 사장님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죠.
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스토리기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공차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 적용하지만 웬만하면 적용 안 하는 게 좋죠. 비용 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코너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차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H7 있죠. 그 H7이 공차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H7 두 가지가 있어요. 소문자 H가 있고 대문자 H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 이거는 그 공차 값을 문자화 시킨 건데 표에서 찾는 거예요. 자, 같이 찾아봅시다. 자, 이거 좀 같이 해요. 중요한 거니까. 자, 끼어 맞춤을 검색해 주시고요. 이미지로 넘어가세요. 이미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차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있네. 중간에 축가 구멍에 억지 끼어 맞춤이라고 써 있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표를 보세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가 구멍에 억지 끼어 맞춤 이해하기라고 써 있네요. 요게 나와 있는 요 지금 문자들 보이시죠? 요게 이제 공차 영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현재 글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또 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잠깐만요. 저 화면 좀 보세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차표인데 우선 위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가 도면상에 기입된 문자예요. 근데 우리 지금 H7 대문자의 소문자예요. 거기 지금 도면상에 있는 H7이 대문자죠. 대문자는 플러스 공차예요. 플러스 공차. 대문자는 플러스 공차고요. 소문자는 마이너스 공차예요. 얘는 소문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에 적용돼요. 축. 마이너스는 축이고 구멍은 플러스 공차가 적용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 구멍이기 때문에 H7, 대문자 H7 적용된 거고 요 H7의 영역대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직경값이 있어요. 직경값 최소, 최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3파에서 6파까지는 요 공차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이가 2.5죠. 2.5니까 얘가 부작네? 부작은 6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적용시키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잘 보이세요? 여기? 0, 마이너스 1, 2라고 써있죠? 0에 마이너스 1, 2.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0하고 마이너스 1, 2라고 써있어요. 마이너스 1, 2. 확인되셨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 여기.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적용되는데 우선 0이 기준 0. 0에서부터 최대 0.015라는 공차값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게 저 뭔 말이냐면, 0.012네요. 12.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제품을 깎았을 때, 2.5에서부터 2.512까지는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측정 배웠죠? 측정. 배웠잖아요, 그죠? 마이크로미터 써봤어요? 2인치 마이크로미터? 1인치, 2인치. 써봤죠? 마이크로미터. 네.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짜리도 측정이 돼요. 1000분의 1도. 100분의 1짜리도 있죠. 1000분의 1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측정을 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 불량. 이거 안에 들어가면 합격. 그게 공차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차를 적용한다는 거죠. 이 도면상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파이 2.5는 정밀공차예요. 정밀공차, 정밀하게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을 투자해, 돈. 여기 돈 투자 안 하면 불량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왼쪽에 하단에 보면 파이3 DPO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파이3 DPO. 찾았어요? 파이3 DPO? 걔는 정밀공차가 없죠. 공차가 적용 안 돼 있죠. 이런 거 막 깎으란 거 막. 그래서 얘는 드릴 작업으로 끝내요. 그래서 파이3 DPO는 드릴 작업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끝내고,
그 파이 2.5의 H7은 정밀공차기 때문에 얘는 무슨 작업을 해냐? 와이어 커팅 작업을 해줘야 돼. 와이어 커팅. 와이어 커팅이라는 건 정밀 가공이에요. 즉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은 사업 마인드를 갖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외경과 내경인데, 외경과 내경, 이거 축이라고 하고요. 내경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공차. 그래서 소문자 H7을 입력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구멍은 플러스 공차예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문자 H7을 적용해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또 많이 쓰는 게 G6.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G6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해요. 그 외에도 많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죠. 우선 레이어를 바꿔주시고요. 외형선으로. 그 다음에 우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원 먼저 그리세요. 우선 원, 첫 번째 원은 그 왼쪽에 정면도에 그 왼쪽에 파이 24라고 있어요. 그 D24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파이 24.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원은 파이 21.51. D 엔터 21.51 엔터. 원 두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은 PCD. PCD가 16이죠? 16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16짜리 이 원은 참고로 중심선이에요. PCD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외형선. 파이 10.05. 10.05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수축률이 적용이 돼서 치수가 딱 떨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죠? 여기 다고, 그 다음에 0도 방향으로 원 하나 그리셔야 돼요. 파이 2.5. 0도 방향으로 해서 파이 2.5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심선을 하나 그려줘야겠네요. 수직선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중심선 마저 그려주시고, 4분.25에서. 엘리엔 D2 3미 정도에서 선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LTS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LTS 말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요 선의 축적, 선의 축적을 이용해서 점이 좀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세팅은 합니다. 이거 지우세요. 이거 필요 없구나. 이거 필요 없고 요 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선. 요 선만 있어가지고 요거를 마무리 짓자고. 우선 AR 엔터. 그 다음에 이 원이랑 중심선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O, 원형, PO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시고, 어? 바로 나오네요, 기자? 바로 나오니까 엔터 치시면 되겠다. 수정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어라? 도면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수정 좀 하세요. 이거. 수정 좀 하시고. 수정해봤자 요것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허가 왜 안 됐어? 여기만 지워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제 XL, H 엔터. 우선, 큰 원과 작은 원 있죠? 중간 거, 그 다음 거죠? 요 두 개만 우선 잡아요. 파이 24랑 파이 21.51번 두 개씩 해서 위아래 잡아주시고. 다 잡았으면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 간격을 띄워요. 간격이 얼마냐면 37이죠? 5엔터, 37엔터. 간격 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역대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트리온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5mm만큼 튀어나와야겠네. 5엔터 숫자 5엔터 해가지고 5mm만큼 튀어나온 다음에 또 트림을 잘라주시고 우선 이 코어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이렇게 생긴 형상이에요. 1차적으로 이거를 막 절단하고 막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요 구멍 있죠? 제가 보기엔 요 구멍이 여기 현재 단면대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요 구멍이. 그래서 XL 엔터, H 엔터 하신 다음에 요 구멍에 4분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또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 여기 4분점 잡힐 텐데 폭발시켜. 분해 엑스엔터. 폭발시켜. 그리고 중심선도 하나 잡아줘요. 중심선 가운데 중심점도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얘는 중심선이 가운데서는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가요. 여기 구멍 있잖아요. 파이 2.5의 구멍. 여기에 이제 그 밀핀이 들어가요. 밀핀. 여러분들 밀핀이란 단어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그 사출 찍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수지 제품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서 핀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마찰 저항이 있어요. 마찰 저항.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핀이 아마 뻑뻑해가지고 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여기 위치를 잡아주는 요 오른쪽 있죠? 여기는 정확하게 하되 반대쪽 있죠? 반대쪽 일부러 구멍을 키워요. 왜? 마찰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단차가 있는 거예요. 그 왼쪽에 파이 4가 있죠? 깊이는 27mm짜리. 그런 용도로 해서 여기를 키운 거예요. 특별 용도가 아니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설계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2mm 5엔터 숫자 2엔터 하셔가지고 2mm씩 키워주시고 위아래로 그래서 2mm씩 선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5엔터 27mm엔터 27엔터 해가지고 수직선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다 됐으면은 다 됐으면 트림으로 이제 잘라주고 아 여기 왼쪽 2mm 2mm 왼쪽 2mm 2mm 총 4mm가 돼야 돼. 2mm씩 옵셋하는 거야. 중심에서 여기 요 중심 요 중심으로 2mm 2mm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로 구멍 뚫어도 괜찮은 건데 2.5로 구멍 뚫게 되면 밀핀이 아마 걸릴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여유를 주는 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키우는 거. 27. 27. 여기 치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패칭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드릴 구멍을 뚫을 거예요. 파이 3파이 핀을 고정시킬 그런 구멍이죠. 핀을 고정시켜 가지고 이 코어가 헛돌지 않게끔 제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우선 라인 명령 이용해서 5mm만큼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5엔터 그 다음에 양쪽으로 1.5 5엔터 1.5 해가지고 양쪽으로 수직선을 또 간격을 띄워주시고 1.5씩 토탈 3mm니까 그리고 120도로 그리라고 했죠. 120도 이 드릴의 그 튀어나온 부분은 그러면 왼쪽의 끝점을 기준으로 120도로 따지게 되면 이제 30도가 되겠죠. 30도 그래서 골뱅이 찍고 5 꺽쇠 30도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이거 끝점 찍고 골뱅이 오각세 30도 이렇게 해서 이제 120도짜리 대각선이 완성이 됩니다. 다 됐으면 MI 대칭 복사 하시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선 연결시켜 주시고 중심선 늘려 주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왜 너무 빨라? 야 이건 빨라도 돼. 넘어가.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 골뱅이 아, 5로 하지마. 3. 삼각세 30도 아닌데. 짧아? 반대쪽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 밀러 대칭 복사. 밀러 대칭 복사하면 돼. 반대쪽 자 레이어 가셔가지고요 치수선 또는 가느실선 잡아주시고 SPL 요 위에 잔 살짝 이렇게 살짝 S 라인 만들어주시고 다시 살짝 S 라인 만들어주시고 엔터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다음 해칭 바로 이어 해칭 들어갑니다.